네, 금요일은 만나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시간입니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뜰 정보 준비 오실 텐데.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금독기가 좋을까? 은독기가 좋을까라고 준비했습니다. 금독기가 좋을까? 은독기가 좋을까? 뭐 전래 동화 얘기 같은데요. 만약에 투자 대상이라면 금과 은 중에서 단연 금일 것 같아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현재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3일 종가 기준으로 온스당 2,610.70 달러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고요.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경제 불확실성도 큰데다가 이 미국의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미국 기준 금리 인하도 있었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가치 하락을 불러오고 또 달러와 금의 가치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신 금을 매입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금 투자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나요? 네,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21년에 상장한 ASKRX 금현물 ETF가 올해 들어서 유입된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천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 중앙은행들도 골드 사재기에 바쁜 모습이고요. 지난해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 규모는 총 1,37톤으로 0 2020 2년에 이어서 2년 연속 1,000톤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중앙은행까지 나서서 금을 사들이니까 금값이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어, 계속 앞으로도 좀 오를 거란 전망이 많아요. 뭐 온스당 3천 달러 돌파할 것 같아요? 네. 이 글로벌 투자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점치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함께 이금 가격의 상승랠리가 내년 연말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내다본 건데요. 이금 가격이 3천 달러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금 전망이 참 좋은데 왜 금독기 은독기를 물어본 겁니까? 네, 올해 은의 상승률면 금값을 앞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값은 올해 들어서 전날까지 25.9% 가량 올랐고요. 거래가 가장 활발한 은 선물 계약에서 은값은 올해 들어서 29.3%를 올랐습니다. 금보다 3.4%더 오른 건데요. 은은 금보다 가격 부담이 덜한데다가 전기차 배터리 등 산업용 소재로 가치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죠. 네, 오늘 들어서 은값이 더 올랐군요. 자, 그러면 금보다 은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전문가들은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은 투자로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이 또이 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은은 투자와 소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산업용으로 쓰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가격이 경기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은의 12월물 선물 가격이 온스당 30달러 초반대로 2011년 당시 5. 50달러에 육박했던 전 고점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상태거든요.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야겠고요. 또 만약 은테크에 뛰어들고자 하신다면 시중은행에서 실버바 현물을 구매하거나 실버뱅킹 등 상품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금도끼를 들겠습니다. 금도끼와 금도끼 중에서. <laughs> 네, 첫 번째 질문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아이폰 16 살까 15와 비교해보자 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어, 그동안 사전 청약을 받았고 오늘부터 본적적으로 출시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오늘 아주 이른 시간부터 애플스토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요. 이 현장 구매 고객 중에서는 16을 살 것인지 15를 살 것인지 현장에서 비교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제라에서 이두 시리즈를 같이 한번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 나온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우선 가격이 중요한데 개통 때 공시 지원금, 궁금합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 아이폰16을 개통할 때 통신삼사가 지급하는 공시 지원금은 8만 6천원부터 최대 45만원에 이릅니다. 아이폰13, 14 시리즈가 출시됐을 때만 해도 최대 지원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에 머물러서 이른바 짠물 지원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15 시리즈부터 아이폰 지원금이 40만원대로 책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 이 출고 가격. 아이폰 15와 비교하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좀 적정한 수준으로 나왔나요? 네, 가격 자체에서는 이전 시리즈인 아이폰 15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이폰 16 기본 모델은 128gb 기준으로 한화로는 약 125만 원, 플러스가 135만 원, 아이폰 16 프로는 155만 원, 아이폰 16 프로 맥스 모델이 256gb 기준으로 190만 원입니다. 아이폰 기본 모델은 1 2 5 28GB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음. LG U+의 5G 프리미어 에센셜 85 요금제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출고가 125만 원에서 공시 지원금 45만 원까지 받게 되면 80만 원에 구매를 할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공시지원금 가격 알아봤고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능이 더 중요한데 성능은 어떤가요? 네, 아이폰 16 시리즈는 최신 A18의 칩을 탑재해서 이 카메라의 성능이 좀 강화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배터리의 수명도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인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상도 면에서는 아이폰 16과 15가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아이폰 15와 비교해 보니까 가격, 뭐 해상도, 느낌 이 게좀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이폰 16은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어 지원이 조금 늦어진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폰 16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애플 최초의 AI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이제 화제를 모았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산다고 바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오는 10월 미국을 기점으로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이 베타 버전으로 지원되는데 내년 중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 그리고 우리 한국어 등으로 버전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어 지원은 내년에나 가능하다. 그런데도 오픈런까지 벌어졌으니까 여전히 아이폰. 인기가 좋군요. 맞습니다. 네. 오늘 아이폰16을 비롯해서 애플워치10,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2, 애플 에어팟4 등 신제품 등도 이제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아이폰16 시리즈의 초기 예약 판매량은 부진하다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요. 국내 사전 판매량은 아이폰15와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라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아이폰 사장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우는 등 호실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16 시리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뭘 준비하셨죠? 네, 인터넷 전문은행 금리 쿠폰의 전금 지급까지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들이 다양한 상품 이벤트를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어, 상당히 독특한 게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요즘 인터넷 은행들이 이제 고객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들,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걸 짧게 우리가 하나씩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K뱅크는 지난 9일 입출금 통장 3을 출시를 했습니다. 입출금을 비롯해서 자동 이체 출금, 파킹 통장 플러스 박스 더하기 등 거래를 하게 되면 리워드 카드가 지급되는 예금 상품인데요. 최대 1,000만 원 현금 또는 최대 1만원의 캐시백 쿠폰이 들어있고요. 거래 종류에 따라서는 하루 5번 리워드 카드가 제공되고, 한달 동안 최대 152개의 리워드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 쿠폰을 주는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금리 쿠폰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신 상품의 기본 금리에다가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카카오 뱅크에서 지난 2022년 출범 5주년을 맞아서 모두의 서프라이즈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26주 적금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연8% 금리 쿠폰을 지급한 적이 있었고요. 또 지난 8월 말에도 세이프 박스 보유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0.5% 또는 1% 금리 우대가 적용되는 금리 쿠폰을 지급하게 됐었습니다. 네, 금리 쿠폰도 있고,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어떤 미션을 주고 그걸 달성하거나 이루면. 새로운 상품이나 상금을 주는 경우, 그런 것도 있죠? 맞습니다. 음. 현재 토스뱅크에서 도전 통장이라는 걸 내놔서 고객들의 흥미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도전 통장은 토스뱅크가 지난 5월에 선보인 상품으로 매일 아침 일명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는 고객을 추첨을 통해서 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통장 개설 후에 만원 도전 보증금을 예치하고 평일 5일간 고객이 설정해둔 시간에 출석을 성공한 고객 객들 중에서 이 참가자들이 모은 보증금 총액의연 2%의 보너스율을 곱한 상품을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고요. 이주 단위의 도전인 만큼 평일 아침 출석 시에 받는 행운번호 다섯 개를 모게 으 되면 로또 복권 번호처럼 이 매주 토요일 행운번호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이 도전 통장 출시 한달 만에 이용자 수 3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뜨겁습니다. 네,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군요. 뭐, 고객들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은행권으로 보면 좀 마케팅이 과열된다. 그런 얘기도 들을 법해요. 맞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 수신 상품의 열을 올리는 이유, 바로 가장 큰 이유는 기준 금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10월에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예적금 금리도 떨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 맡겨졌던 돈들이 만기가 돌아오고 결국은 투자 상품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대개성 자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이런 이탈을 막기 위한 은행들의 노력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들의 이벤트 상품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